작년에 비해 올해 모기지 갱신에 대해 우려하는 캐나다인의 수가 증가했습니다. 시장조사 및 분석회사인 네거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캐나다 주택 소유자의 약 60%가 계약 갱신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. 캐나다 중앙은행이 올해 금리를 낮추면 갱신하는 사람들과 변동금리 모기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. 이를 가정해보는 이유는 중앙은행이 핵심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위험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은 여전히 캐나다 중앙은행이 2024년 중반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해 올해 말에는 이자율이 4.25%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